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최근에 긴장된 정세에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일 최근 보름간 연이어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다며 한꺼번에 몰아서 발표했다. 앞선 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 주민들에게 전시용 비상미 보름불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인들을 대상으로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내용의 교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NK는 양강도의 주민과 평안북도 군관을 통해 최근에 긴장된 정세에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 주민들과 군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여다봤다. 비상미 보름불 비축하라 지시 내려졌다. 주민들은 실소. 양강도 주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말부터 약보름간의 군사훈련 기간에 전당, 전군, 전국적으로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과 생활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강도 민방위부는 지난 9월 말 각기업소와 동인민반을 통해 전시용 비상미 보름불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에 대한 집행 여부를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양강도 주민은 보름불 비상미를 준비해서 어느 때든 비상 소집하면 주민들은 방공으로 대피하라는 것이 도 민방위부에서 내려온 포치였는데 보름간 비상미를 검열한 적은 없다며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지 위에서도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름분 비상미를 비축하라는 지시에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순간 다 죽는 것인데 비상미가 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허수음을 지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주민은 이전에도 정세가 긴장할 때면 비상미 보름분을 비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했는데 지금처럼 살기 힘든 때에도 한 가정에서 보름분의 식량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준비하라고 한다면서 비현실적이고 달리진 게 없는 지시에 주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일촉즉발 정세라고 교양 군인들은 만성화돼 있어. 평안북도에서 근무하는 군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보름간 전군의 적들의 군사연습이 도를 넘다 못해 일촉즉발의 정세를 조성시키고 있다. 군사연습을 모조리 걷어치우기 전까지 우리 인민군대는 매일 전쟁마당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부대별로 전시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사업을 진행했다. 12월부터 실시되는 동기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각 부대는 비교적 느슨해진 상태에서 훈련 돌입 준비를 하는데 지난 25일부터는 전쟁이 당장 일어나기라도 할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가며 군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치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부대와 가정의 월동 준비가 한창일 때라 먹고 사는 문제의 정신이 쏠린 군인들은 이 같은 교양에도 만성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평안북도 군관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정세가 현재 긴장하다는 정치교양 사업의 군인들 속에서는 어차피 전략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평시와 다를 것 없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전술의 훈련 진행했다는 북한 발표에 민심 흉흉 군인들도 수군대 최근 진행된 무력 시위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던 북한은 당찬 건일인 10월 10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보름 동안에 걸쳐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 주민은 주민들 속에서는 미사일 발사 때마다 내용을 발표하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맞아 한 번에 묶어서 발표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미사일 발사 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후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국가가 인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사격을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했다는 전언이다. 평안북도 군관 역시 이 소식을 접한 군인들은 부모, 형제를 비롯해 수많은 인민이 살고 있는 땅 위로 미사일을 날려보내면서 미사일 체계의 안정성과 정밀도에 문제가 없다고 과시한 것은 너무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고 수군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실제 지난 2주간 임의의 시간에 사이렌을 울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6일과 8일에는 오전부터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야간에는 반항공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항공 훈련에서는 각 지역의 안전부 안전원들과 규찰대들이 거리와 마을을 돌며 주택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지를 꼼꼼히 검열하면서 불빛이 발견된 세대들에 대한 단속 사업을 진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훈련에서 노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군이 되는 전투 복장을 갖춰 입고 공장기업소와 학교에서 특별 경계 근무를 수행했으며 7세 미만 아동과 노인, 부녀자들은 지정된 방공으로 이동해 30분에서 1시간가량 대피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의 반항공 및 대피 훈련은 대내외적 정세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훈련이 장기간 진행돼 북한 내부 주민들 속에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주간 대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단속해 인근 협동 농장들에 보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볕단 나르기 작업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사리원시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반항공 및 대피 훈련 과정에서 90여 명의 주민이 안전원들에게 단속대 볕단 나르기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사리원시 대성동과 구천동의 장마당 인근으로 이동하던 주민들이 많이 단속대 볕단 나르기 작업에 강제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갑자기 경보가 울리면 길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겠느냐며, 그런데도 안전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마구 단속해 인근 농장으로 데려가 볕단 나르기를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리원시 대학교들에서도 오전 강의 도중 대피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오후에는 대학교가 폭격받는 상황을 가정해 10리 이상 떨어진 시 안에 협동농장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들에서도 대피 훈련으로 농장에 집결한 학생들에게 볕단 나르기 작업을 시켜 불만을 샀다고 한다. 실제 사리원 공업대학과 강건사리원의학대학은 각각 미공리와 정방리의 협동농장을 대피 장소로 정해 학생들을 이동시키고 현지에서 인원 장악을 마친 뒤 학생 한 명당 벼 100단을 나르게 하고 일을 끝낸 순서대로 귀가시켰다는 전언이다. 지나친 긴장감 조성이 주민들의 체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항공 훈련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언제쯤 북한 주민들이 악마 김정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너무 안타깝다. 김정은의 세뇌에 벗어나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멸공.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